자. 아니, 아무튼 이거 끝나고 질이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예, 3분 위원장님. 일단 3분 하세요. 예. 그 강남병 이은재입니다. 우선 그 전교조에 관련해서 서면 질의를 했더니 이념적인 잣대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후보자의 입장과는 달리 전교조가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을 좀 보면 우선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다룬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적나라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의 조선 공산당을 찬양하고 선군 정치 노선을 추종하고 전교조 사무실에서 사상 교육 자료집을 제작하고 교무실의 책상 서랍에 이적 표현물을 보관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올려서 공유하는 등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죠? 네네. 네.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도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공공연히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해 왔고 그것도 보좌께서 북한의 지도가 훨씬 인간적이라고까지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교조가 소속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 2005년 5월이죠.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이런 정치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에 가입해서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 전면화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판결문으로도 확인되는데 후보자께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네. 이게 판결문에 나온 건데요? 판결문 이런 거 관심 없으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못 보셨어요? 네. 자본주의 사회,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체제를 부정하고 철폐하기 위해서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세력과의 연대가 과연 전교조 강령에서 말하는 자유, 평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단체와의 연대입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네. 그렇다면 전교조의 모든 활동이나 논의의 방향은 사회주의 혁명이나 또는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의 연모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모아져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 후보자의 가슴에서 숨 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고민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교조의 지나친 정치화, 자경화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정교조를 외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나치게 편향되면 외면받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말이 꺼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전교조를 창립했던 선배이자 네. 또 사회원로로서 전교조의 잘잘못에 대해서 고민을 아끼지 말고 그래야 될 어떤 생각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이념적으로 편향돼서 국민들의 지지를 잃거나 또는 교실에서 그런 수업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거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언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교육이. 네. 자, 이은재 의원 마무리 하시죠, 이제. 지금 또 이제 혼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함께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조금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어도 이 정도 선에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자 잠깐들 예. 뭐 밤을 새우는데 그래도 이제 다수의 뜻을 좀 존중해주고 이제 따라주는 것도 좋죠. 지금이 벌써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추가 질의를 희망하시는 의원님은 지금 이은재 의원님 혼자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이제 3분을 드렸고 이제 3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하시고 정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서면으로 좀 질의서를 던져서 우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현재 의원님 3분 더 하십시오. 자,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지금 이제 그 우리 도우바자님 오늘 그 중앙일보를 보면 분수대 도종환과 바이팅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굉장히 장문에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 그 후보자님에 대한 역사관에 대한 문제를 많은 학자나 언론이나 여론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는 하버드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이 본인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고 그 다음에 동북아 지도 문제도 그것이 사업의 부실 때문에 이것이 중단이 된 것이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답변을 언젠가 어디선가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 있는 또는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이와 같은 사이비 역사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게 누구냐? 우리 도 후보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버드 프로젝트에도 직접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이게 뭐냐면 문화부 산하에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청이나 또는 역사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자들이나 또는 언론이나 여론에서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이비 역사학의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장관직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그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다 수정하겠다, 고치겠다, 지금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정말로 그게 그렇게 될래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그 언론이나 여론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게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 7번이나 갔다 왔고, 그런 분이 정말 이 사상이나 역사관이 제대로 돼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이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 3분밖에 안 주니까 나중에 답변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간단한 것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그 주한미군 이사단 창설 기념 콘서트가 민주노총 등의 좌파 성향 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결국 파행된 거 아시죠? 네. 그 뭐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상당히 전날부터 일부 과격한 단체들이 소속사에다 협박 전화를 했어. 아, 이제 안 됩니다.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 해주시고. 아니, 그리고 다 들려. 다 들려. 지금 현재 목소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다 들려요. 지금 현재. 자, 1분. 네. 자, 하세요. 자, 좋아요. 하세요. 그래서 이 협박 전화를 하고 초청 가수들은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고 행사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가 파행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처럼 일부 과격단체의 무분별한 행동이 문화 공역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심각한 문자 테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전자에 질문한 거 그다음에 이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 바잉턴 교수의 그 EKP 사업과 관련해서 그 중앙일보에 나온 걸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았으면 간접적으로도 관여했을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간접적으로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동북아특위 위원으로 보임되어서 2014년 하반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반기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는 알지 못하는 사업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또 이 내용은 바잉턴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전에 김세현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많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역사에 정치가 개입해서 좌지우지 하는 일이 발생할까 봐서 우려하시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문의 영역은 존중되어야 하고 학자들이 치열한 학문적 연구와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는 저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전희경 의원님께서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해주셔서 거기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공연을 하려고 했던 가수들이 공연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압력을 넣는 것 이런 것들도 참 우리 사회가 같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충분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지금 11시 40분까지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이나 신상 또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추진 방향이나 정책 능력 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질의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 국무위원 후보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정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